이제 기타의 여섯 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기타의 6번 줄은 미, 5번 줄은 라, 4번 줄은 레,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다시 한번 1번 줄은 미.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라는 음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6번 줄이 미고요. 아무것도 안 잡으면 미. 자, 그 다음에 6번 줄에 1프렛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서 오른손을 쳐주면 파가 되고요. 6번 줄에 3프렛을 누르면 솔이 돼요. 그래서 미파솔을 만들어주세요. 6번 줄 가지고 미파솔. 오른손은 다운 다운 다운으로 치셔도 되고, 지금은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다운 업을 지켜가며 연주해 주셔도 돼요. 그럼 천천히 보면 다시 6번 줄을 미파솔 만들어줍니다. 0번, 1번 프렛, 3번 프렛. 자, 그 다음 5번 줄로 넘어갈게요. 5번 줄은 라라는 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줄 라, 그 다음에 2번 프렛, 3번 프렛 도 해서 라시도 만들어주세요. 2번, 5번 줄에 2프렛을 시, 3프렛을 도, 라시도. 자, 그 다음에 4번 줄은 D이기 때문에 레. 자, 레를 친 다음에 미, 2프렛, 그 다음에 3프렛은 파, 4번 줄 레, 미, 파. 자, 그 다음에 3번 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솔 친 다음에 라, 솔, 라, 솔, 라. 자, 그 다음 라는 2프렛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줄은 시, 그 다음에 1프렛에 도, 3프렛에 레, 시도 레, 시도 레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1번 줄 미, 파, 솔, 미, 파, 솔, 0프렛, 1프렛, 3프렛, 미, 파, 솔, 미, 파, 솔. 자, 그러면 여섯 줄을 천천히 해보면 6번 줄은 미, 파, 솔, 5번 줄은 라, 시, 도, 4번 줄은 레, 미, 파, 3번 줄은 솔, 라, 그 다음에 2번 줄은 시, 도, 레, 마지막 1번 줄은 미, 파, 솔. 얘네를 합쳐보는 거예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파, 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면 반대로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이런 식으로 음정을 먼저 외워주세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러면 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도 도가 있고 여기도 도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음정의 위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미를 찾아라 그러면 6번 줄도 미고 1번 줄도 미, 이런 식으로. 파를 찾으세요 그러면 파, 파, 이런 식으로 음정의 위치를 암기해 주는 것이 멜로디를 연주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기본 포지션인 개방형 포지션으로 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라시도레 미파솔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6번 줄은 미파솔, 5번 줄은 라시도, 4번 줄은 레미파, 3번 줄은 솔라, 2번 줄은 시도레, 1번 줄은 미파솔 가지고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레도시라 솔파미까지 완성을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